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6월 26일 날 화요일이죠. 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 스펙타클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잠깐 체크하죠. 자, 미국이 전일 마이너스 다우존스 1.3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09% 하락,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2.46% 하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대박 깨진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닥터키 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자, 저는 밑으로 깨지기보다 아마 미리 선 반영돼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지지해내야 된다.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된다 하고 결국은 자 중간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미국의 하락세에 비하면 선방입니다. 마이너스 0.30%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0.55% 상승. 마이너스 0.55%입니다. 코스닥. 그래서 자 분봉은 자 적당하니 멈춰야 될 자리에서 다 멈춰줬고요. 이렇게 양봉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빨간 건 양봉, 파란 건 음봉 이렇게만 생각해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요. 자, 왜 중요하냐? 여기가 지금 위험 구역입니다. 여기를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추세가 완전 어그러지는 마지노선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행히 장대 양봉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래도 적당하니 세워줬고 오늘 밑을 툭 쳐졌으면 모양 완전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땡겨줬다. 그 말은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밑으로 대박 깨기는 싫다는 겁니다. 적당하니 가고 싶지 완전 다 어그러뜨리기는 싫다는 게 메이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지 그 정답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보면 외국인이 3,472억으로 짜고 큰 폭으로 거래소에서 매도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거나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 때리고 개인이 다 받았다면 상당히 오늘 이렇게 반등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법 3분의 2 정도는 기관이 받아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도 반등 시도라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매도했기 때문에 비교적 반동폭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체크포인트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방송에서 맨날 선물 체크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선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외국인이 지수 컨트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지수 적당히 반등시킬 때 외국인 플러스권입니다. 1000계약 정도. 그러나 중간에 확 죽여버릴 때는 갑자기 2000계약 던지면서 확 밀었다가 다시 쑥 들어올렸습니다. 물론 마감 인근에는 조금 다시 조금 줄였습니다만 자 이러한 선물 외국인 동향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을 3일 동안 거의 12,000계약 가까이 지금 환매수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매도했던 물량의 제법 큰 부분을 환매수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그럼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수를 빼기 싫다는 겁니다. 외국인 지수 박살 내고 싶으면요 환매수 안 하고 같이 완전 만계약씩 던졌으면 밑으로 다 깨졌어요. 그렇게 하긴 싫다. 그것이 꼭 완전 상승 추세로 다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들 우리나라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에 비중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박살을 내면 자기들도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팔고 나가더라도 적당하니 모양 만들어가면서 아직 안 죽는데 해놓고 적당히 축소시키다가 모양 다 포지션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팍 그때 박살 날 때 진짜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난 판단을 자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까지는 매수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도 했었고 그러나 이렇게 깨질 때는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 다 청산하고 짧게 물론 수익 부분을 약간 토해내긴 했습니다만 농심이 그랬죠. 그러나 마이너스건 아니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종목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가 이게 다시 선물 환매수하는 거 보고 이렇게 들어온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좀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번 주는 관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으로 확 깨지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다시 들어올리기 때문에 생각 좀 달라졌습니다. 자, 내일 강하게 돌려 올리면 내일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잡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세다. 1100억대 정도 매수세. 아, 매도세다. 이것이 빨리 프로그램 매수세로 좀 잡혀줘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도 체크하기 전에 미국 선물시장 한번 잠깐 체크하죠. 다우존스 플러스권입니다. 그래도 소폭이나마. 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같이 마이너스권 안 밀려서 다행입니다. 일단 플러스 0.27% 상승 다우존스. 나스닥은 플러스 0.12%. 아, 근데 이게 낙폭이 전일 너무 커가지고 장 시작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마이너스가 아닌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자, 주요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보자면 IT는 삼성전자 겨우 하나 플러스권이고 나머지 거의 마이너스권. 반도체 마이너스. 조선 대폭 하락했고요. 자, 건설주 대폭 하락했고요. 철강 대폭 하락했고 자동차 붙들어놓고 자, 증권도 좀 하락. 바이오는 그나마 선방 셀트리온 삼행제. 밑에는 저는 별로 관심 없다 했습니다. 체크는 하지만. 자,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좀 괜찮았고 오늘. 그리고 내수주는 등락이 좀 있습니다. 이리저리에. 그래서 오늘 비교적 시장이 약세니까 강한 업종군은 특별하게 없다. 자동차가 조금 비교적 강세, 기계적이 비교적 강세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방송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앞전에 자 개별주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렸고 자 우리 법무사는 경희가 지인이 4,400원 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분석하면서 저런 데서 쫓아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적어도 매수포인트 이 정도는 돼야 사지 여기서는 사는 거 아니다. 완전 꼭대기인데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사보겠다 했는데 부럽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우는 전일 2,680원 정도니까 오늘 지금 또 플러스 많이 났습니다. 5% 정도 플러스 난 것 같은데 어저께 신세계 플러스 날 때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거 엎어가지고 농심 들어가서 오늘 좀 더 잘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손실 없이 플러스로 또 마감했고 어저께 키스트 같이 또 샀는데 자, 또 플러스고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세 종목을 어제 오늘 했는데 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것은 분봉 매매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추세가 분봉이 다 돌려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사라고 하고 난 다음에 5분 안에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살만하다 해서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매수 포인트 틀린 거 있습니까? 이평선 다 돌려내고 자 이제 20일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 이러니까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5%가 뭐 날아간 축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8% 먹었답니다. 오늘 끝 아닙니다. 내일 3,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000원 가면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시장이 낙폭이 있어도 포인트 좋은 종목들은 살려준다. 농심도 잘 끊고 나왔지 않습니까? 분봉으로. 그죠? 여기서 절반 청산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니 하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알아서 여기서 조금 끊어먹었다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리고 빠지는 거 보고 다 청산해뿠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안 봤다. 저는 여기 다른 일 한다고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손실 구간 들어갔겠는데 했는데 알아서 다 잘 팔았더라고요. 베리 굿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아니라 깨지는 모양 나오면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락도 오늘 태섭님 잘 했잖아요. 자, 더 올라갔다고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팔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청산했는데 자 이런 거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워낙 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을 노트에 잘 적어놨다가 다음에는 그거를
다산지석으로 삼으면 되겠죠. 자, 은혜님도 오셨고. 자, 다른 분도 오신 분 계시면 1이라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오늘 현대차는 한번 중장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접근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추가로 들어가신 분 계신데, 단기로는 여기 13만 5천원까지는 바라보면 되고요. 중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 12만 5천원만 깨지 않으면 적당히 물량 실어가면 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대차 하나 정도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애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쭉 들어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현대차 지금 서울에 땅 10조짜리 사는 거 있죠? 그거 시간 지나면 그 10조가 얼마 변할 줄 아십니까? 100조, 200조로 변합니다.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메이커, 차 메이커 1등인데 안 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니 실어가는 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래서 신세계 아까 은혜님이 그랬던가? 뭐 잘못 이해하고 뭐 40만 원 인근 샀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 한적 없고요. 일단 그러니까 방송을 좀 정확하게 메모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봉에서 보면 여기서 깨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박살나고 있었어요. 오늘 매수할 타이밍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전부 관망이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팔아내는 잘 마무리 짓는 시간이었지 오늘 신규 매수 빡빡 하는 날 아니라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자, 신세계는 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어야 된다는데 또 대박 밀리죠? 사람들 너무 헷갈릴 겁니다. 그죠? 헷갈리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밀려서 그렇지. 저항권에서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7만 4천원 인근에 한번더 적당히 오고 양봉 서면 또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비유 보정 보십시오. 비유 말이 이상하네. 보유 비중 보십시오. 계속 사지 않습니까? 외국인 이런 거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아니고 여기 37만 원 인근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37만 원에서 그리고 잽싸게 하루 지나고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딱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농심도. 야, 내일이 중요하긴 한데, 농심 팔아먹었으니까. 자, 뭐, 상관없습니다만, 한 33만 원 정도 오면 다시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 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에서 따라갈 수 있다. 그거 적용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소득 종목도 잠깐만 이거만 돌려보죠. 자, 바이오메드 조금 간들간들합니다. 자, SKC 코오롱 PI 이름도 어렵네요. 제가 한이 정도 이상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빠지죠? 스튜디오 드래곤. 자, 이거는 막 한참 되고도 너무 됐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지금 접근하는 자리 아닙니다. 컴투스도 별로 뭐 크게 안 밀리고. 저이 발음도 잘 어려운데 SK 머티리얼 발음이 어려워요. 이거 상승 추세 가니까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안 빠지잖아요. LNF 올라가네요. 참. 메디톡스 안 빠지죠. 부럽습니다. 자, 이것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리노공업 안 빠져요. 안 빠져. 카페 24 이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무 고점이니까. 이 정도 밀리면 하려 했습니다. 14만 7천원. 지지권 강하게 추세 좋게 올라간 거한 번에 안 죽는다 반등 나온다 이게 신세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좀더 길게 밀려서 그렇지 이렇게 밀려도 반등하면 나온다니까요 길게 들고 갈건 아닙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3-4%. 자, 이건 좀 간들간들합니다. 자, 이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크게 올랐어요. 4%. 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다. 3만원 정도. 3만원에서 29,000원 정도 눌려주면 가능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래서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종목들은 아주 양호하네요. 여러분들 포인트 나오는 종목들 잘 고르시면 시장이 약세인데도 플러스권이 이렇게 막 잡힙니다.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한번 찬찬히 돌려보면서, 자, 이러한 종목들이 벌써 한 2주 전에 올라와 있었는지 아니면 어저께 갑자기 기온차 바꿔가지고 넣어놨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자, 최근에 닥터K가 자꾸 양봉, 무조건 양봉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길 깨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양봉 자꾸 세운다는 것은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밑으로 보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로 갈 가능성 좀 더 있다.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내지는 아직까지는 밑으로 깨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도 다 던지기는 좀 그렇겠지만 비중 축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로 간다면 상관없습니다.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구독자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구독자 비율에서, 자, 구독자가 폭증했기 때문에 10%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22%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신다, 그 뜻이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자, 저도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자, 새벽잠 설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 좀 하실 분들은 오후 9시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봉 매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방송 보시고 나면 댓글로 나 봤다는 표를 해주십시오. 1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봤습니다 하든지 해놓으면 아, 그분들 열심히 보고 계시구나 하면 다음에 제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이나 다른 부분 연이어서 할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식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부탁합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